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그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뭐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뭐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지난번에 저희가 제의 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